그래서 2월 초하루 날은 반드시 뭐 산신에 가셔도 좋고요. 용궁에 가셔도 좋고 뭐 절에 가셔도 좋고요. 편하신 데를 어디든지 찾아서 초한자루 캐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. 안녕하세요. 나라리신궁의 명주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초하루 때가 있는데 그렇죠. 달마다 있죠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이번 음력 2월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, 항상 우리가 왜 초하루에는 뭐또 신령님 전에도 인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매 달마다 초하루에 천제를 지내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신도분들이 저희 신령님 전에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천제에 참석해서 절을 하기도 하는데 1년 12달 중에서요. 가장 중요한 초하루가 있어요. 그게 언제냐면은 2월달 초하루예요. 2월 초하루요? 2월 초하루를 우리는 제석달이라고 하는데요. 왜 그러냐면은 2월달만 오시는 제석 할머니가 있어요. 그래서 뭐 1년 12자 중에 1월달은 안 오고 3월달도 안 오는데 2월달은 이 할머니 달이라고 해요. 또 이런 말도 있어요. 2월달에 신굿을 하거나 만약에 조상을 만약에 빈다든지 뭐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정말 쪽박이 나든지.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저는 2월 7일 날 제일 처음에 신굿을 했거든요. 2월 7일. 네, 음력 7일 날. 그래서 뭐제 생일이기도 하고 신령님 잔치이기도 한데 2월 초 1일 날 신굿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. 제석 할머니가 있는 달은 신굿을 잘안 한다.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잘 풀리든지 아니면 정말 못 풀린다. 도 아니면 뭐다 평달에 해라. 아, 하지만 저는 아, 2월달에 하겠다. 아, 그래도 잘해보겠다. 뭐 이런 마음으로 뭐, 아, 뭐 인생 뭐 있냐. 약간 그런 마음에 그때 이제 2월달에 전원했었는데, 네, 2월 초하루 날은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 관장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제사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에요. 1년 12달 중에 유일하게 2월달만큼은, 네, 여러분들이 인덕 안 돼요. 절에나 뭐, 신령님전도 마찬가지고, 올리시는 인덕은 안 되고요. 어디든 용왕이든 산신이든 아니면 뭐 가시는 단골내든 어디든 2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초를 밝혀주세요.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. 바람을 타고 오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제사 할머니랬잖아요. 근데 이 제사 할머니가 초를 키운 집은 반드시 복을 주고 간다라고 하거든요. 중요한 거는. 그래서 1년 12달 중에 2월 제석달이 바람이 제일 센데, 그러면 이 2월 초하루 날, 이 바람이 우리 집에는 안 치고, 우리 집에 복을 받으려면, 1년 동안 내가 편하려 그러면은 2월 초하루 날은 어디든지 가셔서 초를 키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2월 초하루 날은 반드시 뭐 산신에 가셔도 좋고요. 용궁에 가셔도 좋고 뭐 절에 가셔도 좋고요. 편하신 데를 어디든지 찾아서 초한자루 캐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. 예, 네, 초한자루 켜서 우리 집이 만약에 편할 수 있다면 2월 제석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초를 한자루 켜서 불어오는 그 바람도 막으시고 1년 12달 중에 할머니가 노하시면은 그 가정은 풍지박살이 난대요. 더더군다나 만약에 자기 집이 뭐 구독자님 집들이나 시청자분들 집이 신의 기운이 또 강하시고 아니면 조상바람이 좀 많고 우환이 끊이질 않고 이런 집이라면 더더군다나 자칫 잘못하면 2월달을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은 올 진짜 신축년이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 작은 정성이 모여서 태산이 되듯이 그 작은 정성을 모아서 초한자루의 힘을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하셨어요. 어디 가까운 절이라도 아니면 산신이든 용왕이든 꼭 찾아가셔서 초하루 날꼭 초를 밝히시면 아마 이 바람이 여러분들 가정에는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